돌고 싶어. 한 달이란 시간을 조금 떨어져서 왔잖아. 어, 난 딱 정리했어. 뭔데? 내 수면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나의 마음으로 좋아하는 게 있고. 그래? 어, 오늘부터 네? 제가 부탁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공개연애 축하드려요. 곧 투투입니다, 여러분들. 그러세요? 2,200원 19만 하라고요? 네. 22,000원도 괜찮고. 그 공개연애도 하셨는데 넹? 그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아이디어를 짜봤거든요. 아니 사실 이미 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 죽고 싶어요. 그냥 아이디어가 뭐냐면 제가 지금 중고나라에서 헬멧을 샀습니다. 헬멧. 아 진짜 헬멧을 쓰고 승면의 사무실에 진짜 아무도 모르게 찾아가서 택배요 이렇게 김승별 씨가 어디 계시죠? 휴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이벤트가 맞아? 아 이벤트지 당연히. 그러니까 귀여워? 하고 그 이 두꺼운 패딩을 딱 벗어 딱 원피스가 있는 거야. 예쁜 원피스가. 어. 꽃다발이 여기 아래 있는 거야 패딩에. 어, 가슴에 꽂아놓는 거야 꽃다발을? 아니 굳이 가슴에 꽂을 필요 없고. 꼭 해야 되는 거지. 아야 억지가 아니라 난 너가 하고 싶으면 한다는 걸로. 그러니까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?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. 진짜 승배님 다시 내 하트가 될 것 같아. 귀여워. 아니 바로 권태기 올 것 같은데? 아니 근데 진짜 귀여울 것 같아서 그래. 아 오케이. 그 대표님한테 휴가 좀 따와야겠다. 그래. 아니 승배가 너무 바빠가지고 여행을 못 가. 그래. 뭐냐면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. 아 너무 예쁜 거 하고 너무 투머치 하면 안 돼. 아니, 예쁜 거 하고 싶다 왜 이러고 있어. 아 예쁜 거 하고 싶다. 토끼 머리띠 같은 걸 안에 여기 숨겨놨다 이렇게 안 했어. 어. 그 다음에 수염수 이렇게 벗어. 힐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. 그 시작. 기분이 안 좋아. 승배님이 파워 F잖아요. 리액션 보시잖아. 그러니까 표정이 일그러지고 리액션 뭐야 무서워? 아니 근데 여자친구가 이러고 꽃다발 주면은 귀여울 것 같긴 해. 꽃다발 놀랄 것 같긴 한데. 아니 근데 나 이거 왜 안 들어가냐. 핸드폰 더 눌러봐. 아 근데 이거 들어가면 안 빠질 거 같아. 주먹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. 그게 같아. 승배님 찾았다. 제가 데려왔습니다. 찾았다. 직접 싸긴 너무 힘드니까 너가 싼 걸로 해줄게. 이게 정성인데? 내가 회전 다섯 개 돌면서 다 들어온 거야? 그럼 다 들었어. 야 비주얼이 너가 한 것 같긴 하네. 그치? 어? 야 이벤트 하러 가는 건데 어디 팔려가는 애처럼 표정이 왜 그래? 가서 대익이랑 만나서 또 이제 잠깐 얘기해보고 올라갑시다. 네. 저기 뭐야 좋아할 수도 있어 선배가. 내기 할래? 무슨 내기? 좋아하는 잔소한 내기 할래? 나 여기 헬멧 벗다가 속눈썹 떨어지면 어떡하지?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. 좀 귀엽게. 카톡 왔다며. 보고 싶다. 저봐. 아직 안 읽었어요. 못 읽었어요. 원래. 어, 야, 눈 와. 어? 뭐야? 어, 로맨틱하다. 아, 나 승민아 진짜 운명인가 봐. 첫눈 같이 맞기로 했는데. 우와. 운명 타령이야. 그럼 그렇게 운명이면 나랑 운명이겠네. 나랑 본 건데. 전 진짜 아니야. 이런 운명 말고. 여기 왔어. 어떻게? 작전 뭐야? 내가 봤을 때 너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나 방금 너무 지나가지고. 그럼 나 스펙터 찍는 척 할게. 아 진짜 싫어 진짜. 한번 써봐 여기서. 현수 얼굴 커가지고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진짜 개변태 같아. 진짜 개못생기 나온 거 알아? 얼굴 찌부대가지고. 네. 어. 이거 승배 앞에서 열면 죽여버릴 것 같아. 승배 이런 거 좋아하긴 함. 승배 이런 좋아한다고? 어 좋아함. 일단 헬멧 그 패티시 있어. 좋아한대 봐. 오케이 헬멧. 어어 어. 옛날 오토바이 타는 게 꿈이었을 거야. 진짜요? 어어 어. 아 좀 위로가 된다. 어 위로가 되지. 아 세이가 너가 올라가 있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방주.
맛도 없네. 야, 너 입이 왜 그래? 맨몸이 떨어져가지고. 아. 그냥 날 찍는다고요? 아, 예. 네. 뭐 하나 내꺼 쓸 수 있어요. 아, 좀 의심 좀 그만해. 왜 이렇게 의심을 해? 열대도 뻗네. 저쪽. 이쪽으로 가면 돼? 어, 내가 카톡 하나 남길 테니까 그때 들어올래. 너 뭐래? 어?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? 걔, 어,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. 짜증만 존나 내는데? 퇴사하고 싶다고? 오늘 진짜 퇴사하고 싶게 만들어줄게. 미친 거 아니야? 좋아한다며? 아이, 좋아. 당연히 좋아. 거의 치가 아니야? 아, 진짜 내. 야, 귀엽지, 솔직히. 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김승규 씨 맞으세요? 퀵 귀여워. 귀 같습니다. 화이팅. 아, 귀엽다며. 아, 귀여워. 아, 이걸 가져가야 되지. 내가 들고 들어갈게. 좀 지금? 좀 이따가. 지금 같이 갈 거 아니야? 저기 앞까지만 가고 너 먼저 들어가야지. 어? 지금 같이 가놔야지. 내 옆에 있어. 15초 있다 들어갈게. 아, 왜냐면 혼자 가야 그게 못게. 그 대기가 딱 찔 거 아니야. 15초 있다 갈게. 아, 싫어. 15초 있다 갈게. 아, 싫어. 15왜 저래. 아, 싫어. 15초만 있다 갈게. 아, 싫어. 5초만 있다 갈게, 5초만. 갑시다. 알았어. 아니, 사귀어보니까 막상 사귀어보니까 좀 어때? 아, 더 좀 더 끌었어야 되는데. 나 지금 너무 솔직히 너무 좋아요. 왜요? 지금 이제 지금 맨날 보고 싶어. 직원들도 다 모를 거 아니야. 갈게 빨리 와. 망해 이러다가 빨리 와야 돼. 내가 인사할게 지금. 아니, 이거 뭐야. 아, 제가 그 사람만 좀 정리하고 그냥 차를 가요. 내가 안 됐잖아. 아이, 멘트. 아, 귀엽습니다. 아, 존나 최악이야.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거니? 칼레즈. 아니, 왜? 어? 뭐야? 퀵서비스 왔어, 퀵서비스. 퀵서비스? 첫눈 배달 서비스라고. 아니, 무슨 일이야? 아, 잠깐, 준비된 거 일단 마저 하자. 뭔데? 아, 그것도 안 하네. 아, 진짜 하지 마. 아, 진짜 이제 가자. 키지 말라, 개새끼야. 아, 여기는 우리, 야, 여기 죄송합니다. 크리에이트 회사가 아닌데.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. 아, 약속하네. 오빠도. 여러분, 현서가 춤을 춘답니다. 아니. 승배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모든 성원과 응원 바랍니다. 네. 박수 한번 주시면. 이사람의 여자친구예요. 아, 여기까지. 어, 네. 여기서 준비한 게 더 있는 거 아니었어? 아, 너랑 먹으려고 이거 도시락도 싸왔거든. 도시락? 응. 이건 또 뭐야? 이거 대표님 뇌물이거든. 이거 대표님 예물이라고? 아, 대표님 어디에서? 대표님 저쪽에. 현서라고 이제. 안녕하세요. 아, 대표님이네. 여자친구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무설탕이라서. 아. 현서가 또
할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. 아, 그 시선이 너무 맛있어가지고요. 그 시선 음식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근데 내 승배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저랑 잘 못 만나는데. 아, 그런 얘기. 아니, 그런 말, 그런 말 했어요. 휴가를 혹시. 아니, 그게 아니라. 지금은 좋죠. 아니, 근데 제 그런 말. 아,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. 네. 제가 선배 그 급여 좀 올려줄게. 이거는 좀 개이득인데. 연도에 휴가. 휴가요? 휴가를 한번 인나보 보자는데. 일정 담당이거든요. 아 진짜요? 일단 주말 일정 왔다고 허준 거겠죠. 그 남부 부장 쉬는 거를. 아 감사합니다. 이거 누나 선배 잘. 아 누나 선배님. 안녕히 계세요. 아 이게 무슨 문제야? 나 잘했지. 왜도 나빠고 맨날 이렇게 들어. 아 진짜 역시 내조력빵이네. 야 내조력빵 얼굴 물어줬어. 이건 아주 잘했네. 어땠어? 아주 맘에. 그래 좋아한다 했잖아 내가. 아 너무 좋은데? 아 좋잖아. 야 어디 도시락 잠깐 먹을 데 없냐? 아 여기서 하면 되고. 태연이 없어? 어. 아싸 태연이 없다. 아 진짜 무서워서. 형 이것 좀 주세요. 형님 오늘 휴가 잃었잖아요. 와 이게 뭐야? 스파이크? 아 음식을 소연이요. 안 그래도 배고. 내가 다 먹는 거야. 그래, 안 그래도 배고팠거든. 아 진짜? 어 손맛이 안 먹고 막 손수가 열심히 써. 아 진짜로? 야 진짜 만든 거야? 아 그럼. 야 그럼 대머리. 야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거 주먹집에 산 거 그대로. 아니야. 아니야. 누군가의 어 어머니가 싸신 건데. 누군가의. 야 엄마가 싸주셨어? 되게 중요하잖아. 이걸 해서 가져왔다는 그 마음이 아우 너무 맛있다. 장모님 음식 동교김밥 어머니. 어? 장모님 말고 동교김밥 어머니라고. 동교김밥이요? 야씨 이거 산 거야? 우리 회사 앞에 동교김밥. 와 씨 지가 싼 것처럼. 나 시간 없었어. 어 맛있다. 맛있어? 맛있어. 아 내 태연이 없으니까 존나 편하네. 와 태연이 불러봐. 딱 기다려. 뭐야 여기 지도가 왜 있어? 태연이 뭐 청국제 피하러 갔냐? 그 12월 3일에 하루 쉬어. 오 진짜요? 12월 3일. 잠깐만 얻어낸 거예요? 일요일 아닌가? 아씨 공개하니까 어때? 사귀기로 하니까 어때 이제? 아 좋지. 어. 조언해줄 말 있어? 선배로서? 어, 처음만 좋아. 그럼 너 언제 꺾였는데? 나? 어 3개월? 아 나 너무 재미없겠다. 야 저 씨 막 말하는데 못하고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봐 토끼예요. 아 그러면 끊었어. 그건 토끼는 나중에 딱 둘이 있을 때 보여줘. 헐 너무 더러워. 아니 둘이 있을 때가 아니 둘이 데이트 할 때 보여줬어. 그러니까. 되게 더러워. 배달하거나 그니까 아니 어, 그게 뭐야? 아니라 오늘 뜨거움 하겠네. 언니야. 네, 축하해. 미안해. 아, 고맙다. 아, 그러니까. 그래, 우리 또 대언제 아니야? 안녕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